시릿같이 어두운 숲속을 헤쳐나가고 있죠. 걷고 또 걸어도 미끄러운 돌들과 나무 그리고 풀만 보일 뿐 특별한 생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걷는 도중 거대한 나무를 만나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어떤 거대한 생명체가 보이는군요. 바로 거미입니다. 이 거미는 손바닥만한 크기에 거대한 다리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검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밝은 빛을 비추면 신기하게도 노란색과 파란색을 띠고 있는 무늬들이 보이는군요. 또다시 신기한 생물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를 관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가시대벌레 때문이었군요. 가시대벌레는 온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는 대벌레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은 모습과 그리고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있죠. 이 개체는 아직 성체가 되지 않은 어린 개체입니다. 탈피를 다 끝내지 못한 모습이죠. 가까이서 보면 가시가 더욱 뾰족뾰족하게 보입니다. 마치 무기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약간 외계인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때 동료들이 어떠한 생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거대한 거미 때문입니다. 어린 자와 10cm는 넘어갈 만한 거대한 거미군요. 한번 채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쉽게도 재빠른 거미는 그대로 도망치고 말죠. 그 옆나무에서 아주 귀여운 메가볼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의 메가볼이 관찰이 되었죠. 크기는 작고 아주 매끈매끈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옆 계곡을 지나 신기한 물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속으로 헤엄치고 있는 걸 저희 가이드분께서 채집을 해주셨죠. 이거는 바로 개코 종류 중 한 종류입니다. 아주 또렷한 눈과 그리고 말랑말랑한 몸을 가지고 있죠. 야간 탐사를 끝내고 등화 채집을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은 눈을 켠 동안 과연 어떤 곤충들이 몰려들었을지 기대가 되는군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등화를 통해서는 아주 다양한 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벌써부터 많은 곤충들의 실루엣이 보이고 있죠. 반대편에 보시면 좀 더 많은 종류의 다양한 나방들이 보이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아주 특이한 풍뎅이까지 날아왔습니다. 이 풍뎅이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풍뎅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흰 모습을 띠고 있고 그리고 좀 약간 매끄러운 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더 큰 갑충들이 날아오길 빌어보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죠. 이 대벌레는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이는군요. 그때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코뿔소 장수풍뎅이의 일종이군요. 전체적으로 굵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은색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등판에는 점혈이 보이고 아주 큰 뿔이 보이는군요. 아주 몸이 무겁지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멋진 그런 장수풍뎅이네요.
날라들잖아요. 이 곤충들이 좋아하는 파장이 있습니다. 그 파장을 곤충들을 자극시켜서 날라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채집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채집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오니까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바로 오각불 장풍뎅이의 암컷입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오각불 장풍뎅이 수컷은 많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암컷들만 주로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시즌이 맞지 않아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름은 모르겠지만 오각불 장풍뎅이 암컷은 전체적으로 국산 장풍뎅이와 비슷하지만 등 쪽에 주황색으로 발달된 겉날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화장귀 주변 아주 많은 수의 오각불 장풍뎅이 암컷이 관찰되었습니다. 흙에서 갓 나온 듯한 그런 오각불 장풍뎅이 암컷도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계속 날라오는 오각불 장풍뎅이 암컷을 뒤로 하고 디린의 마을은 더욱 깊어져만 갑니다.